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꿈꿀 수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아침의 문을 엽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싱! 꿈, 심영주.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나의 삶을 이끌고 지탱하는 소망의 꿈. 꿈도 열정도 없던 자,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습니다. 치유받고 싶은 소망, 치유해주고 싶은 소망, 작은 소망들이 모여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샤론의 꽃향기 전하는 꿈을 꿉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은 주님이 주신 꿈과 내 현실을 생각해보는 새벽입니다.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40대 후반의 파킨슨 환자인데 40살에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은 파킨슨인지 알면 병이 발병한 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파킨슨인지 알게 된답니다. 파킨슨병은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치료약이 없고 진행을 조금 늦추고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약의 부작용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하루에 약을 5번씩 먹고 하루 24시간 중 약의 부작용으로 2-3시간씩 5번 총 10시간에서 15시간을 동영상의 모습으로 몸을 막 흔들고 있고 조금 편한 시간은 조금씩 합하면 총 2-3시간 정도 편하고 그 외 나머지 시간은 몸이 굳어 움직이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온 지 11년의 세월이 흘렀고 정말 힘든 몸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잡고 온 지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알게 된 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카스를 시작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어쩌다 글을 한 번씩 올리고 혼자서 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주님은 작년 1월부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하셔서 글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제 카스가 되었고 제가 둔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전화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과 위로를 주고 카스와 전화를 통해 사람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몸으로 매일 카스에 몇 개씩 글 올리게 하시고 중부족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게 하시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전화해 힘과 위로를 주게 하십니다. 3월 달에는 중부족 기도단을 하게 하셔 중부족 기도 밴드를 개설해 리더로서 기도 제목 등을 올리는 1등을 하며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동영상 제작해 매일 올리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인데 매일 기적의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천국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 그 꿈을 향해 지금까지 왔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크게 쓰임받게 하리라.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 잡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꿈꿀 수 없는 자에게 꿈꾸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주시고 흔들림도 많이 줄어들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님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꾸게 하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꿈을 꾸고 이루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